안녕하세요. 저는 로드FC 여미옥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서울 압구정짐에 나와 있고요. 유쾌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인터뷰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이 선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네, 귀엽고 깜찍한 최용만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 덕분에요? 네, 예.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정말인가요? 네, 인터넷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가 궁금해해요. 네, 뭐 운동 선수가 운동만 하지 뭘 하겠어요. 뭐 그냥 사람 안 만나고 운동이랑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 안 만나고? 네, 거의 안 만나고 거의 뭐 운동하고 그냥 연애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예, 하고 예. 자, 우리 이제 로드FC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거의 5년, 6년 만인데 네. 네,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격투기 좋아하신 분들 있고 사람들 워낙 제가 사실 또 경기를 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자, 로드FC 복귀 기사가 나가고 계약 기사가 나가고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다 참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 항상 기사 나가면 사람들이 로드FC 화이팅 다 이런 이야기만 진짜 많이 해요. 하루에 거의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 로드FC가 효과가 크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원래 최용만 선수 하면 많은 대회사에서 정말 욕심내는 선수인데 네. 로드FC로 복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일본 단체랑만 계약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한국 단체랑 계약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한테 좀 뭐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같은 또 한국 쪽이기 때문에 뭐 서로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좋습니다. 요즘 어디서 훈련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거의 제가 일본에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도 제가 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또 코치님하고 같이 이제 훈련하고 또 그리고 이번 상대 선수랑 체육도 좋고 똑같은 부분이 많은 분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해왔어요. 몸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되셨나요? 지금 한 60%? 많이 올라왔구나. 네, 60%. 컨디션도 좋으시죠?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시합 때까지 한 9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사실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본격적으로 한 달 정도 됐나요? 본격적인 훈련에? 본격적으로 한 달 좀 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뭐 식단 같은 것도 조절을 하세요? 저는 원래 조절 같은 거 안 해요. 그렇게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요. 조금씩 자주? 네.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러면 증량의 비결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배고프잖아요. 그만큼 많이 먹었죠. 자주. 아까 사실 아이스크림 얘기도 했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예, 그 저녁량 그런데 덥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항상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성 팬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최용만 선수 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죠. 고마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에 어떻게 로드FC라는 대한민국 단체가 일본에 간다. 네. 어때요? 최용만 선수에게도 좀 감회가 새롭죠? 전 좋아요. 전 찬성이에요, 찬성. 제가 워낙 또 일본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제가 좋은 환경에서 시합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일본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좋아요? 저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생활하기도 좋고 그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워낙 제가 일본을 자주 가고 자주 생활하는 곳이 일본이죠. 하지만 제가 일본을 저번에 한번 갔다 왔을 때 네. 너무 작았어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런 생활이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그 환경에 적응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크다고 안 될 게 없고 적응하면 되거든요. 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에서 제가 홍만초이 어떤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인기가 많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하는데 인기를 실감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일본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본에 가면 머무는 숙소나 거주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도쿄, 오사카를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기 좋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먹으러 가고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일본에 선수들이랑 같이 가는데 네. 좀 맛집 좀 추천해 준다면? 아, 많죠. 네, 그 중에 하나? 두 개 정도? 이번에 도쿄 가죠? 네. 네. 도쿄 가면은 제가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기.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일본에서도 유명한 고깃집이 있어요. 그 고기를 드시면 입안에서 고기가 솜사탕처럼 녹아버려요, 이렇게. 평소에 잊지 못할 고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회를 이기시고 이긴 다음에 고기 파티를 하자고요. 오! 네, 반 쏘겠습니다. 우와, 지금 들으셨죠? 저도 초대해 주시는 거죠? 네, 반 쏘겠습니다. 그 반이라는 얘기는 반이에요. 이거 네. 예상치 못했는데 반 쏘신대요. 네. 아셨죠? 자, 일본어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냐, 그러니까 간단한 대화나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를 만나면은 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대화 정도는 가능해요. 네. 여자를 꼬실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자 꼬시려면 되게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귀여운 말이라든지 웃긴 이야기, 웃긴 말들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거에 많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듣고 싶은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거 저희 또 따로 네. 인터뷰 네. 네,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사실 제가 최영만 선수한테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네. 제가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희 한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네.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다들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최용만 선수는 일본어를 잘 하셔서 언제 배우게 됐고 어떤 계기로 좀 배우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일본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귀에 익숙해지고 듣는 거에 그냥 외워지고 그냥 그대로 말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에서도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향이 조금 변했나요? 워낙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에 굴곡이 심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좋은 기사도 나오고 나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악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는 그냥 관심 많은 게 좋았는데 지금은 관심 안 맞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제 눈을 계속 안 마주치고 계시는데 애교살이라도 네.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사람은 거의 안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제 옆에 여자가 있는 건 정말 진짜 오래간만이라서 약간 설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싫어요. 아, 싫어하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에요. 싫어입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진짜 거의 한 달 반 동안 제가 거의 진짜 여자를 가까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그만큼 운동만 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사심을 좀 더 보태자면 네. 여자친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있으시잖아요. 지금요? 네. 없어요. 이거 여자친구분이 분명 보실 텐데
괜찮아요? 이거 나가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다가 볼 수도 없고 없다가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싸움을 타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네. 그 여자분은 이번에 일본 대회에 오시나요?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 그러면 그 여자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고양이상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점점 되게 밝고 네. 잘 웃으시고 네. 그러는 비결이 뭔지도 궁금해요.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그만큼요. 저는 운동을 해야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운동선수는 운동만 해야 돼요. 네. 일본어로 일본 팬들에게 네. 네, 또 나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훈련 잘하고 있어. 네. 일본에서 보자 이렇게 일본 말로 예, 예. 네, 할까요? 예, 할 수는 있어요. 네. 아, 잠시만요. 아, 미나상, 아, 히사시부리데스, 아노 이모 아나오, 사이키니 렌슈 뭐 야테마스요. 어, 히사시부리샤이카라, 와타시 아노 니혼데 시아이 이쇼킨메 간바리마스 오엔시테 구다사이 와이도.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최용만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네. 네, 팬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 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래간만에 시합하는 거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야겠죠. 보라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때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용만 선수의 경기는 언제 어디서 열리죠? 다음 달 7월 25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플러세움 부근에서 샵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로드 FC. 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네. 네, 이상으로 저는 로드 FC 염이옥 최용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